오늘은 작업을 끝낼 거예요. 6시간 40분 바로 갑시다. 하 밀실 공포증 위험 생겼어요.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야. 야. 자, 진짜 오래간만에 플레이하는 덜렁다크. 너무 오래간만이라 기억도 안 난다, 야. 어디서 저장을 했는지부터 일단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고 일어나고 저장을 한 것 같으니까 물부터 마시고. 딱 보아하니 든든한 버프가 사라진 상태군요. 배고파서 정말 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전히 먹을 게 없군요. 자, 떼스. 곰가죽을 말려서 침낭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세이브 파일이랑 다르냐고요? 아니요, 같아요. 같은데 이게 훨씬 이후죠. 지금 이 3편 올라간 거고 이거는 아마 지금 분량이면은 한 9화? 아직 편집 안 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덜렁다크 녹화한 영상 개수만 42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덜렁다크를 좀 안 한 것도 있어요. 너무 진도를 막 빼버리면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안되겠다. 지금 너무 급하니까요.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하니 여기 있는 비상식량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보게맨 톰나이로스 장아레이야. 연휴. 제가 이때까지 막 열심히 파밍 안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남겨놓은 이유는 이런 때 쓰기 위함입니다. 연휴 내구도가 좋지 않군요. 어서 먹어치웁시다.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아! 연휴 너무 아까워. 야, 이거 수분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 요리 레벨 올리기 미션? 좋아요. 아, 조금 더 목마를 때 먹을걸. 연유가 수분이 올려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 팍 올려줄 줄 몰라서 세 칸씩 오르네. 자, 활을 하나 더 만들게요. 저는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이 하나가 더 있는 상태고 활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들러서 활이 다 망가졌을 때 또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5시간 빠르게 작업을 하고. 활을 다 만들었죠? 이제 활이 지금 3개일 겁니다. 하나는 거의 다 망가진 거, 다 잠깐 쓴 거, 하나는 여기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겠죠? 목이 말라! 목이... 오늘은 일단 미션이 있잖아요? 요리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늑대를 조집시다. 활 레벨업도 해야 되고. 이 주변에 늑대 없나? 아, 근데 여기는 늑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라. 늑대를 조지러 어디로 갈까나. 늑대를 조지러 조지아 커피. 우야. 닥쳐. 야, 그 많던 늑대 다 어디 갔어? 호수를 이렇게 싹 봤는데 하나도 없어! 여기 사슴 있다, 사슴. 0.7kg. 장난해? 하는 김에 다 하자. 이거 채집하고. 0.7kg. 방금 이제 고기랑 내장, 가죽 이렇게 따로 채취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고기는 얼었을 때 한정입니다. 얼었을 때 도끼로 채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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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분이 조금 찼군. 아, 이런 때 먹었었어야 됐는데 아까 수분을 너무 의미 없이 손실시켜버렸어.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이 조그마한 게 정말 큰 거라고. 뭘 모르네. 여기 넓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용.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쓸데없는 것들 다 버려놔용. 호수 가죽망토. 아, 이거 만들다 말았었지 참. 맞아 맞아, 이거 만들어야 돼. 미션 뭐죠? 게임 캐릭터와 같이 물 마시기 3분 내로. 오케이, 현실적인 미션이로군. 물을 캐릭터와 함께 동시에? 아우, 나 되게 목말랐었나봐. 물이 막 짝짝 들어가네. 야, 왜 미션 성공 안 해줘? 빨리! 빨리 성공해달라!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물을 가지고 요리도 좀 해야 되겠네요. 커피. 허브티도 만들어줍시다. 어? 요리 레벨 올랐다. 레벨 4다. 올랐다! 미션 성공. 굿. 허브티, 커피 둘 다 한 번씩 태우기? 오, 거절. 생존에 필요한 미션은 괜찮은데 저런 예능 미션은 거절하겠습니다. 야, 안 그래도 지금 한 모금 한 모금이 아까워 뒤지겠는데 뭔. 한 50만 원 걸면 생각해볼게.
뭘 생각을 해, 당장 해야지. 요리 레벨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런 눈 녹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요리 시간 20%만큼 감소. 캔을 두들겨 열 때 칼로리 소진 없음. 아, 원래 칼로리 먹고 있었냐? 나 몰랐어. 그랬구나. 여기 침낭 내가 찢어버렸니? 아, 침낭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러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요. 아, 먹을 걸 찾아 나서야 되는데. 12일 동안 말려야 돼요, 이거를. 제기랄. 육포도 있기는 한데. 아, 진짜 아껴야 되는데. 약 먹으면 안 돼. 이거라도 일단 하나 따서 먹자. 일단은 자자. 자고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모자란 게 이렇게 치명적일 줄이야. 자, 일단. 이거 이번에 3화를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멀쩡도? 명칭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기력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42편을 넘게 찍은 지금에서야 그 댓글을 읽고 기력이라고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력 정말 기동차게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바꾸기엔 너무나 늦었어. 이때까지 맨날 멀쩡도라고 했거든. 아, 완전 한밤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밤에 할 수 있는 거. 어둠 속에선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에서 수리해보자. 아, 근데 많이 어두운데? 차 안도 되게 어두워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지금 너무 한밤중이야. 여기서 그냥 좀 시간을 보내보죠, 그러면. 어, 밝아졌다. 이 정도 밝기면은 작업이 되죠. 제발! 나 가죽 하나밖에 없어. 아, 됐다. 그리고 또 수리해야 되는 게 이거 전 두 개. 아잉!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아, 또 눈 내리네. 수리 다 하니까. 어, 뭐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 나 곰 잡았었지! 아니, 이걸 굽는다고 생각을 못했네, 굽네 치킨. 자, 오늘부터 광란의 곰고기 파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고기로 치킨집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불을 잘 피웁니다. 화력을 올려줘요. 요리해요, 그냥. 냄비 올리지 말고 곰고기 두 개를 쫙 올려서 구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한 시간 읽어줍니다. 원래 치킨집 사장이 되려면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이 고기가 치킨으로 팔 수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어줘 봅니다. 냥냥냥냥냥냥. 칼로리가 엄청 높네요. 기생충 감염 위험 1%. 안타깝게도 이 곰고기는 치킨이 되기 힘들겠군요. 조금 보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고기가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이거 계속 작업해볼게요. 고수 가죽망토 건조시킨 내장. 건조시킨 내장이 없고 다 신선해. 너무너무 신선해. 왜 이렇게 다 신선해. 왜, 뭐야, 내장 다 어디갔어? 다시 내려놔. 아, 또 해가 질라 그러네. 하지만 아직 피로도가 어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낚시를 좀 해볼게요. 기력, 기력. 아, 기력이란 말이 입에 붙어야 되는데. 아우씨, 기력이란 말이 입에 안 붙어. 자꾸 피로도라 그래. 던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던파 같이 하실? 자식이 왜 자꾸 그러라고 지랄이야, 이씨. 어, 저기 곰 또 있다, 야. 아저씨! 야! 이리 와봐. 너 왜 나 보고도 못 본 척해. 야, 이 때꺄! 야! 어? 화살 날라갔어. 아, 곰 뒤쪽으로 날라갔어, 화살. 아, 내가 왜 잡을라 그랬지? 아니야, 그냥 낚시나 하지. 아이, 부산 탈출마. 아, 짜증나. 아, 이거 잡아서 뭐 한다고. 아니야, 근데 고기 많으면 요리 레벨 올릴 수 있어서. 맞았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이번에 안 죽으면 큰일인데? 그렇지. 근데 이런 꼼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비열해 보여도 이런 시스템상의 꼼수를 좀 써야 곰을 잡지? 안 그러면은 뭐야 이거. 탈피. 뭐 어쨌든 무사히 잘 잡았고요. 도축 스킬도 레벨업 좀 해주고. 그러면 나 집 가야 되잖아. 아씨, 낚시를 못하네. 두 시간에 걸쳐서 도축만 하고 다음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게 안 무겁네? 이렇게 두고 가면 되겠지? 어두워진다. 가자 빨리. 곰도 총 헤드샷이면 바로 컷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리 헤드샷 잘 맞춰도 3대 이상 맞춰야 돼요. 아니다, 진짜 완벽하게 잘 맞추면은 2대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1대 맞추고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어요. 헤드샷으로 한방 갈기고 곰이 도망가면은 피를 계속 흘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3편에서 그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리볼버 받고 죽은 거, 한참 시간 흐르고 나서 호수에 죽어있었던 거 발견했잖아요. 아주 머나먼 이야기의 일이죠. 영상은 어제 올라갔던 건데. 언제 다 올리냐 그거. 덜렁다크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너무 장편으로 가면은 좀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 이 게임이 엔딩이 없어요. 죽어야 엔딩이에요. 그게 문제야. 엔딩이 깔끔하게 없다는 게. 곰가죽도 버리고 신선한 내장 10개 쫘쫘쫘쫘쫘. 곰고기는 나중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서. 침대가 어딨어? 침대야? 어 여깄다. 갑시다. 자, 방금 오로라가 잠깐 떴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해안 고속도로 이 맵에서 오로라가 뜨면은 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바로 얘기를 하면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알려줄게. 두 개 먹고. 으따 잘 먹네. 기생충 감염 위험이 9%까지 올랐습니다. 아주 큰일이 났군요. 곰고기로 연명하면 안 되는데.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 Later. 좋아, 완벽해. 완전 가벼워. 가자. 후회하고 있어요. 나이프는 필요해요. 나이프. 여기에서 나이프 찾아봐. 나이프야. 어디니? 엄마. 이거 다시 다 주워야 돼요. 고민할 시간에 그냥 가겠다. 아유, 젠장. 가자. 고기 주스러. 아유, 그냥 도망가면 돼요.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이때까지 계속 안 보이던 늑대가 왜 내가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젠대고 난리? 열심히 쫓아와보렴. 백날저 한날 쫓아와봐라. 니가 여기 들어올 수 있나. 길길 갈갈. 왜 계속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너무 무서운데? 원래 이 깨갱깨갱 하면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어그로가 풀리면서? 됐다. 아, 깜짝이야. 여기 계속 다가와. 아씨, 쫄았네. 자, 10kg네요 하나에? 그럼 3개 정도 들고 가자. 아, 잠시만, 나 냄새 3단계야. Too heavy. 아! 와! 이 거리가 걸리네? 하, 냄새 3단계는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괜찮아, 근데 막 달려오진 않을 거야. 원래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나이프를 챙겼다면은 지금 고기 채취한 거 있죠?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고기 한 덩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고기를 버렸을 경우에 어그로가 그쪽으로 쏠려요. 그냥 냠냠첩첩 이제 고기를 주워 먹는 거죠. 이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지금 고기를 가져가려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리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요리 스킬 레벨업 하려고. 안 먹어도 그냥 굽는 거죠. 뭐야 이 귀여운 발자국은. 언덕 안 올라가져서 진짜 깜짝 놀랐네. 늑대 으르렁 소리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바로 뒤에서 하는 거 같냐.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무기가 없어서 물려도 반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물어 뜯기는 거예요. 아이씨, 나이프. 어딘가에 나이프가 있지 않을까? 요? 집었다! 됐다. 자, 수확을 해봅시다. 정확히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게 여유는 엄청 생길 거예요. 좋아요. 도축 레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실제 해체 레벨이 이제 거의 가장 빨리 만렙을 찍겠네요. 기생충 위험 14%. 와, 이제 상당히 위험해졌어요. 이제 진짜 걸려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먹을 만큼 먹어서. 아, 이것도 손질해야 되는데. 책 읽을 거 없나? 읽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홀리 마더! 야, 14%밖에 안 됐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기생충을 거의 달고 사네. 밖에 날씨도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게임이 하드코어하게 바뀔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지? 어쨌든 기생충에 걸려버렸으니 마음 놓고 곰고기를 열심히 먹고 굽고 합시다. 기생충에 걸린 상태에서 곰고기 계속 먹어도 되는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괜찮겠죠. 약 드세요. 약이 없어 임마.
영지버섯 가지고 와야 돼. 한 시간이나 걸리니까요. 그럼 영지버섯이나 좀 찾으러 가죠. 영지버섯이. 영지버섯. 한 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겠지? 제가 딴짓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뭐 딴짓하려고 하면은 욕해주세요. 영지버섯만 싹 파밍하고 와야 됩니다. 막 중간에 뭐 발견해서 파밍해야지 하면은 바로 말려줘야 돼. 쌍욕까지는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고. 야 이 멍청아! 정도만 해줘. 게임 1분이 현실에서 한 10초 정도 될 거예요. 5초에서 10초? 아 근데 저희가 막 빠르게 시간을 스킵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시간 갔다 오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흔하던 영지버섯이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네. 어? 저있다! 나무 밑둥이 저렇게 잘려있는 데가 영지버섯이 나오는 곳이에요. 요렇게 별로 안 붙어있네. 4개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한 4개라도 감사합시다. 영지버섯이 엄청 많이 있는 장소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그때 한번 들렀었어요. 미션 하면서 영지버섯 파밍하면은 뭐 시간 추가염 이랬었잖아. 기억나죠? 거기를 내가 파밍을 해버려가지고 영지버섯이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왔다. 마침 딱 구워졌네요. 자 이제 컵을 하나 집어서 저걸 놓고 영지버섯을 끓입니다. 고기도 마음껏 먹어주고. 먹어도 되겠지? 아무런 디버프가 없네. 자 일단은 약을 한 첩 꿀꺽꿀꺽 먹어주고요. 휴 살겠다. 몸이 따뜻해진 버프까지 아주 완벽하군요. 안 그래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내야 되니까 뭐 어차피 기생충 걸릴 거 마음 편하게 걸려놓고 여기서 가족들 다 말리고 가자고. 이거 진짜 더럽게 안 마른다. 27% 건조됐네. A few inches later. 좋아요. 일단 5일치의 약은 확보가 됐습니다. 아까 하나를 먹었으니까 총 합쳐서 6일치의 약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4일치는 어디서 구하노. 진짜 막막하다. 이 사이에 이거라도 좀 말라서 작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되네. 든든한 버프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어디보자. 한 시간 동안 밖에서 멍 때리고 있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도축이라도 하자. 그래 정확하게 한 시간 걸리네. 좋다. 오! 든든한 버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기력이 완전 다 떨어졌네요. 물도 끓고 고기도 익었고 일단은 자야겠군요. 1시간 25분. 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 1시간 25분? 그러면 정확하게 물을 1.5리터 끓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을 끓여놓고 자자! 그러면은 아주 완벽하게 물이 다 끓어있을 겁니다. 자고 자 보면은 물이 휴대용 식수. 으이야. 자 하루가 지났죠? 코롤롤롤롤롤. 그 다음에 불을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밖에 날씨 상태 좀 봅시다.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 홀리 마더. 조용히 물이나 끓여줍시다. 물 끓이고 고기 굽고. 나 이거 밀폐공포증 걸릴 것 같은데. 고기가 없네? 밖에다 내가 다 내보냈나? 10일 동안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확률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10일 동안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알씩. 자연치유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반드시 특정 행동을 해야 치료가 됩니다. 막 끙끙 앓고 있으면 생명력만 계속 닳아요. 어? 다시 다 안 익었는데. 어떡하죠? 나무가 없어요. 날씨는 더 좌깥해지고. 어떡하니? 아니 나무가 없는.. 아 내가 옆에 이거 나무 캐놓은게 있었.. 다 어디갔어! 내가 다 들고 들어갔었나? 아마 이거 부수는데 얼마나 걸려?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괜찮을까? 한 시간 반? 끼요! 아 추워! 아이씨 다 캐니까 날씨 괜찮아지고 지랄! 저체온증 위험 20% 속상하다. 속상해. 3시간 말랐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날가는 거다. 6분 갈고 앞을 딱 보면은 잘 마른 내장이 눈앞에 빡! 그렇지! 자, 작업을 합시다. 1시간씩 할 거예요. 덜렁다크 한번 죽으면 완전 끝입니다. 로그라이트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리제로? 야 리제로에서는 주인공의 기억이 남기라도 하지 얜 그냥 사라진다니까? 존재 자체가 진짜 죽는다고 실제로 죽음을 겪는 겁니다. 대신에 불꽃님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아 맞네. 그렇구만. 얘도 인생 몇 회차 막 이런 건가? 좀 날씨가 애매한데? 날씨가 아니라 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합시다 작업을 그러면. 바바바바바바바바.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자자 이제. 내 침대 어디? 여기 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 또 오로라가 떴네. 근데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아침이 됐군요. 자,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빠르게 고기를 잠깐 내려놓고 나무를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영지버섯! 자, 여러분들 덕분에 약을 까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주변에 나무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 많은 나무들을 내가 다 쓰게 될 줄이야. 뭐 이상한 소리다. 저 방금 하는 소리 있잖아. 저거 딱따구리 소리다? 실제로 저런 소리가 난대요. 덜렁다크에서 나오는 소리의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녹음한 소리들이 대부분인데. 딱따구리가 그런 소리가 나냐고요? 나무 이렇게 머리로 두들길 때 그런 소리가 나지.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막 여기 얼굴 대면은 바로 그냥 죽겠는데? 뾰족한 거? 와 무섭다. 와 지압판. 아 이건 지압판 수준이 아니라 그냥 뚫릴 것 같은데? 우리의 과학기술이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머리가 흔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야. 진짜 신기해. 자, 고기가 이게 다야? 어? 그럼 이걸 가져가면 되지. 소염. 이게 지금 되게 쓸데없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유리 스킬을 빠르게 업해야 돼요. 덜렁다크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플레임님이 맨날 덜렁거려서 그런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왜 덜렁이란 이름이 붙었지? 덜렁다크 덜렁다크 비슷하잖아. 맨날 배낭 덜렁덜렁 거리면서 다녀가지고 덜렁다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고기입니다. 요리 레벨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군요. 5분의 1도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구웠는데? 아, 요리 만렙 찍기 진짜 힘들구나. 숙면을 취해주죠. 아, 목말라 그 전에 영지버섯. 자, 여섯 알. 오늘은 작업을 끝낼 거예요. 어차피 날씨도 안 좋으니까 6시간 40분 바로 갑시다. 하... 밀실 공포증 위험 생겼어요. 제작 완료. 밀실 공포증 위험 43%. 실내에 너무 오래 있어서 불안감이 들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어쨌든 외투를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무스가 조그만 끝도 그 어디 보자. 어느 것을 벗고 이것을 입을까요? 이거 벗자. 레이테어. 이거를 입어주면 은행 강도에서 산적이 됐어요. 비주얼 악권인데. 자, 잘 쓴 군용 코트 여기 옷장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이거 찢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무스 가죽 패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보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기생충 걸린 거 나쁘지 않은데? 아무런 걱정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난 그게 너무 커. 자 이제 영지버섯 파밍하러 갑시다. 어차피 공가죽 말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축내야 돼요. 저번에 파밍했던 그곳 있잖아. 거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없으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제발 영지버섯이 리젠데 있기를. 아 딱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영지버섯 없네. 영지버섯 나오는 곳이 여기랑 그러니까 아까 방금 봤던 곳이랑 여기. 와 하나도 없네? 어떡하냐? 잣됐다. 산을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영지버섯만 파밍하면 만족하고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해가 지기 전에. A few moments later. 와, 이 맵에서는 진짜 영지버섯을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일까? 욕?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댕. 깜짝이야, 뭐야. 아니, 이 늑대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화살 다 부러진다. 야, 큰일 났다. 근데 미션 뭐야? 영지버섯 한 개 이상 찾기. 찾기 전까지는 방송 끄지 말라 이건가.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끌 생각 없었다. 뭔 소리야?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화살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이? 가만요. 와, 눈에 정확하게 쐈어. 아이고, 징그르브라. 미안하다. 이것도 부러지면 큰일인데. 내구도가 있어서 괜찮을걸? 46, 73. 위험한데? 화살 떨어지면은 총을 쏘라고? 죽고 싶어? 내가 총알아 끼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빵이 떨어지면 케이크 먹으란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마리 앙뚜아넷 드세요? 아, 참고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루머예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여기 왠지 영지버섯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 적인 느낌. 없는 것 같아. 자, 됐어. 야, 나 피로도 다 달았다. 오늘은 이 전망대에서 자겠습니다. 여기에 항생제가 있을 수도 있... 야, 어떻게 초소에 구급상자함이 하나도 없냐? 그런 거 없네. 쓰레기네. 여기 자자. 자장... 자장... 목이 말라... 꿀꺽꿀꺽꿀꺽꿀꺽. 1일치밖에 남지 않았군요. 여기도 실내 판정인가? 여긴 실내 판정 아니지 않아? 자, 여기서 물을 좀 끓여갈까요? 벤치를 부수고. 43%. 아까 몇 프로였지? 아까 39%였어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방!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방! 빨리 나가장. 나왔당! 와, 진짜 큰일 났다. 영지버섯. 영지버섯 형님. 아니, 솔직히 이 맵 바깥으로 진짜 찾으러 작정하고 떠나면 얼마든지 찾죠. 난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 곰 침낭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여정을 떠나야 되나? 곰 가죽이 얼마나 말랐는지만 일단 봅시다. 그러면 다른 맵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침낭은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그냥 대놓고 자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곰가죽은 뭐 어쩔 수 없잖아. 여기다가 내려놓고 일단 밖에서 잘게요. 와, 왜 이렇게 추워? 많이 추운데? 와, 이렇게 입었는데도 춥다고? 난 인정 못해. 나 여기서 그냥 잘 거야. 자. 자, 체온이 올랐죠? 자, 여행을 떠납시다. 더 버틸 수가 없네요. 갑시다.